이번 낮솔사계 스포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스포가 올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처음에 올라온 스포는 15기 영호, 18기 정숙 최종 커플 현실 커플 맞고 5기 정수는 18기 정수 원픽으로 계속 가고 15기 순자는 5기 정수 픽했다가 18기 광수한테 영혼까지 털리고 19기 영숙은 15기 영호한테 관심 하지만 플러팅 제대로 못해보고 13기 영철은 여자 출연자 간만 보다가 짜장 파티 대충 이런 스포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스포가 올라왔습니다. 체커와 형커 다르다. 체커는 이미 스포되었고 한번 만나고 헤어진 것도 맞다. 여자 출연자에게 사계 제안 더 갔다. 형커는 다른 커플이고 밖에서 잘 됐다. 축하해주자 라는 글입니다. 자, 그리고 심각한 글도 올라왔는데 사계 촬영 중 경찰 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 출연자 누군가가 1호 따라한다고 여자 출연자 안아버렸는데 여자 출연자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 14기 광수가 폭로한다는 건 이거냐? 혹시 18기 광수 아니면 21기 영호?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한 22기 광수 영자 결혼 커플 백화점 목격담도 떴어요. 백화점에서 마스크 쓰고 둘이 돌아다니는 거 봤다. 영자분 다리 다쳤는지 깁스하고 있었다. 현재 영자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속초 여행 을 갔다가 인대 파열로 깁스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모쏠이면 가능. 제작진이 있는데 경찰? 근데 안 그래도 광수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 돌아다녀도 돼. 마스크 쓰고. 22기 광수 형제 커플 백화점에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거 봤다는 댓글 있음. 영자 다리 다쳐서 깁스. 그 흔한 가계정으로 쓴 구라 주작인가 해서 아이디 들어가 보니 실계정 여자분이심. 크크. 난 대부분 주작이 많아서 안 믿는 편인데 이거 진짜임. 축하. 혹시 이거 삭제되면 제작진이 없앤 거라 보면 됨. 그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